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에리카입니다. 오늘도 역시 일상생활에 정말 잘 쓰일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5월 초, 5월 중순, 5월 말에서 이 초, 중순, 말을 알려드리려고요. 이 표현은 나이를 칭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이런 거요. 정말 몰라서는 안 될 표현 같죠? 오늘은 쉬운 표현이라서 아마 훅훅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초는 early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월 초다 그러면 early May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When is Erica's birthday? 라고 하고 그러니까 에리카 생일이 언제였지? 라고 한다면 I think it's in early June 이라고 하면은 내 생각엔 6월 초였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When is the next holiday? 다음 공휴일이 언제지? 라고 했을 때 I think it's around early July 라고 하면은 내 생각엔 7월 초였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시는 제가 사는 데는 5월 초까지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와 지금 밖에 눈 와 It's snowing right now 이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But it's early May 지금 5월 초인데? 어떻게 눈이 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시를 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쓰는지 느낌 오시죠? 그리고 이제 월에 말고 나이에 관해 말을 하자면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여자애는 20대 초반같이 보여 라고 하고 싶다면 She looks like she's in her early 20s 라고 하시면 돼요. Early 30s is a difficult age 이라고 하면은 30대 초반은 힘든 나이야 애매한 나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까먹고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몇 월 초를 얘기할 땐 beginning을 쓸 수도 있어요. beginning이랑 early의 차이는 뭐냐면 저도 정확하게 하려고 혹시 몰라서 찾아봤는데 beginning이 1일부터 뭐 3일이라고 치면은 early는 1일부터 10일까지래요. 근데 제가 보는 데마다 날짜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begin이라고 하면은 이제 초초라고 한다면 early는 그냥 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예시를 드리면 I'm going back to school in beginning of November 라고 하면은 난 11월 초초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beginning은 이렇게 월을 쓸 때는 쓸 수 있는데 나이를 말할 때는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I'm in my beginning of 20s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중반이죠. 중반은 mid 라고 해요. 그러니까 middle 그러니까 중간이잖아요. middle는 다들 익숙한 단어죠? 그걸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middle이니까 mid. 예시를 드리자면 We're supposed to have vaccine by mid-December 이라고 하면은 12월 중반에는 백신이 나올 수도 있대 라고 말을 하는 거고 I lost my job on mid-August last year 이라고 하면은 작년 8월 중순에 직업을 잃었어 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around를 붙여서 쓸 수 있어요. around가 대충 그쯤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한국에 언제 올 거야? 라고 한다면 I'm planning to go around mid-August 라고 하면은 아마 8월 중반쯤에 갈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 around라는 표현은 당연히 초초반, 초반, 중반, 말, 후반 이런 거에 다 붙여서 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mid로 돌아와서 이것도 나이에 관해 말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mid-20s is a difficult age 라고 하면은 20대 중반은 참 힘든 나이야 라고 말하는 거겠죠? 사실 안 힘든 나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도 모르게 이 문장이 예시로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말이죠. 이거는 late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My birthday is on late December, so no one cares. 라고 한다면 내 생일은 12월 말에 있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40대 후반에 관해 말을 할 때는 My mom is in her late 40s. 라고 한다면 우리 엄마는 지금 40대 후반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end of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late이 후반이라면 이거는 후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끝자락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te이 뭐 21일부터 30일까지다 라고 한다면 end of는 24일부터 30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예시를 드리자면 I'm going to Boston at the end of March 라고 하면은 나는 3월 후후반에 보스턴에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beginning이랑 똑같이 날짜에는 쓸 수 있지만 나이에 관해 쓰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I'm at the end of my 40s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예시를 많이 드려서 뒤로 갈수록 예시가 점점 적어지죠? 이거는 근데 한국말로도 중순, 초, 후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쓰듯이 영어로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은 상황에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